Falsetto Champion once has prepared a very fun and interesting question for all Twice member. Are you guys ready for this? I hope you guys are ready. 오늘 답변하실 때 솔직하면서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Now that you know what love is through your album, Taste of Love, what would be the message of this album for all the ones who listen to? 네, 이번 네. 앨범에 그 앨범 명이 사랑의 맛이잖아요. 사랑의 맛이니까 이게 저희 타이틀곡을 들어보면 거기에 각종 이런 칵테일과 어떤 샴페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술 네. 같은 게. 그래서 좀 이번 앨범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알코올이 없어도 다양한 맛이 나는 술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네.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네. 이게 질문 맞나요? 다시 역질문 하시는 건가요? 네. 퀘스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do you think Twice has grown ever since your debut in 2016? 2015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3cm가 성장했어요. 키가요? 네. 우와. 우와. 진짜요? 진짜로. 최초 공개입니까? 최초 공개는 아닌데 네. 실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우와 진짜로요. 육체적인 성장을 했군요.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 키를 쟀는데 네. 제가 150대였는데 중간 숫자가 바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부럽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컸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성장을 했다는 거. 너무 축하드려요. 혹시 뭐 그래서... 비결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2019년 데뷔 때보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트와이스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데뷔 때보다는 매니저님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갑자기요? 좋아요. 넘버 3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any Twice member give once a hint of upcoming project of Twice for this year?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단호하신 거예요? 스포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뭐 한 음절도 안 되나요? 한 음절 해보자. 네, 음절. 음절. 해보세요. 해주세요. 네. 뭐가 있나 봐요? 네? 음절. 그럼 동작으로. 아, 동작까지요? 주세요, 멤버들. 와, 동작이요? 저는 음절만 동작. 원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신다니. 뭘 스포하든지 자유예요. 랜덤 스포. 좋습니다. 뭐 할 거야?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이거 약간 속인 것 같은데. Number four. Does Twice still member still their visit to the Philippines? What wa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in the group's trip there? 저는 당연히 콘서트가 기억이 나고요. 네. 진짜 필리핀 원스 팬분들께서 진짜 호응이 뜨겁고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진짜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Number five. What Filipino words or phrase did you learn today? 마할키타. 마할키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입니다. 마할키타. 자, 다른 분 한번 뭐 해볼까요? 앙가링.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앙가링. 무슨 뜻인가요? 좋다. 좋다. 안가링. 좋습니다. Number six. What does Twice have to do when they are on vacation? 휴가를 가져본 지가 좀 오래되시죠? 네. 휴일은 가끔 네. 있어요. 좋습니다. 휴일을 뭐 하시나요?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침대에 누워서 네. 영화를 보거나 네. 쇼핑을 하거나. 최근에 봤던 재밌었던 영화, 침대에서 누워서 봤던 영화 중에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그 모모 씨랑 콰이어트 플레이스 2를 봤는데 너무 무섭죠. 네, 정말 재밌게 봤어. 좋습니다. 다른 분은 뭐 또 있습니까? 나 휴일 때 요런 거 한다. 재밌는 거. 우리 조이 있잖아요. 베이킹. 네, 베이킹이랑. 네, 최근에 베이킹 시작했어요. 혼자서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주시나요? 혼자 하고 저희를 되게 나눠줘요. 네, 혼자서 그냥 유튜브나 그런 거 보고 배웠어요. 간단한 거, 쉬운 거. 맛있던가요? 아니면 뭐 여기서 말 못하나요? 맛있어요. 맛있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Number 7 넘어갑니다. If you had the time to focus on one hobby apart from music and dancing, what would it be? 네,
해보고 싶은 건 저는 승마를 해보고 싶어요. 아, riding a horse. 네. 네. Yes. 갑자기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승마를 하고 싶긴 해. 예, 옛날에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생각만 하다가 아직까진 못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Number 8 넘어가 볼게요. Are there any funny or memorable stories Twice can share about their experience today? 오늘 했으면서 저희가 네.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지금요? 네. 아까 막 하노이 막 베트남의 네. 도시 막 얘기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네. 이따 쌀국수를 먹을 예정입니다. 오, 좋습니다. Number 9, because it is shopping 99 super shopping day, can anyone share what they like to buy and explain why? 안마기. 안마기 어떤 부분이요? 약간 목 어깨. 어깨와 목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나요?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the air filter. 네. 아, 공기가 조금 안 좋은가요, 숙소에? 그렇진 않은데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요? 여기서 쇼핑해서 이런 거 사고 싶다? 스윗! 베이킹 용품. 아, number 10, 마지막 질문입니다. Lastly, would TWICE member like to share a message to the Shopee audience and Filipino ones? 원스 여러분, 그리고 쇼피 보고 계시는 쇼피 친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끝까지 즐겨주세요. Thank you all for a very honest response and we're gonna move on to our